자,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 191페이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 동그라미 1 소제목 보시기 바라고. 동그라미 1 소제목 보시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자, 여기 보시면 되겠죠?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누구죠? 갑이죠. 그러면 이 대장의 노량진동 10번 집필지 최초 소유자가 갑이라고 누가 정해준다? 소유자 갑이 정하는 게 아니고 지적소관청이 직접 최초 10번 집필지 소유자가 갑인지를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갑을 최초 소유자로 하고 이 갑이 대장의 자신이 소유자로 등록돼 있다는 증빙 서류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등본이지 뭐. 토지대장 등본을 떼어오면 이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준다는 뜻이죠. 예. 자, 그러면 문제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이라는 법률 관계가 민법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 다시가 상속인이다. 그러면 지금 최초 소유자는 갑이었는데 최초 소유자가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사망해서 이 땅이 상속이 되었죠. 그러면 갑 다시는 자, 이 대장 등본을 띄면은 본인이 소유자로 등록돼 있으니까 아니면 사망한 피상속인 갑명의로 등록돼 있습니까? 갑 다시가 이 대장 등본을 띄어서 10번지 필지를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 해달라고 등기소에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소유자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갑 다시가 소유자로 돼 있습니까? 갑이 소유자로 돼 있습니까? 대장에. 갑으로 돼 있죠. 그럼 이 법률 관계를 아셔야지. 상속이라는 법률 관계가 발생하면은 갑 다시의 지위를 상속인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갑의 지위를 피상속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갑다시가 상속받아서 이 대장 등본을 떼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가 상속인 명의로 돼 있습니까? 피상속인 명의로 돼 있습니까? 피상속인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걸 증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대장의 최초 소유자가 누구 명의로? 상속인 피인이 아니라 피 상속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대장 등록을 첨부하여 누구 명의로? 상속인 갑 다시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자, 이제 들어보세요. 상속인에 의한, 상속에 의한 토지 보존 등기를 신청하려면 대장상에 상속인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걸 증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은 맞는 얘기, 틀리는 얘기. 전혀 못 알아들으시겠죠. 상속에 의한 보존 등기를 신청하려면 그러면 갑이 간다는 거, 갑다시가 간다는 거. 갑 다시가 보존 등기 하러 간다는 거죠. 대장에 자기가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걸 증명해야 돼요. 대장에 피상속인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걸 증명해야 돼요. 피상속인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걸 증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려면 자기가 최초 소유자가 아닙니다. 누가? 피상속인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걸 증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두 가지죠. 자기가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걸 증명하는 자는 갑을 얘기하는 것이고, 갑이 사망하면 갑다시가 보존 등기하러 갈 때는 피상속인이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걸 증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동그라미 1번 문장을 이제 다시 보면 그걸 읽을 줄 아셔야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걸 증명하는 자는 지금 여기서 이해하셔야 돼. 누굴 얘기하는 거? 갑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또는 나와 있죠? 또는 해서 그 상속인 또는 포괄 승계인은 누굴 얘기하는 거? 상속인 포괄 승계인은 갑다시. 그러면 갑다시가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 대장의 상속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걸 증명하는 자, 피상속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걸 증명하는 자, 피 상속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걸 증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갑다시의 시. 그걸 법률용어로 구분하는 시험 문제를 묻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니은범 보십시오.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자 여러분들 고기 이 얘기입니다. 자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지금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가 갑이죠. 갑이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갑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걸 증명하는 자로서 보존등기 신청해야 되는데 보존등기 신청을 안 하고 토지대장상의 소유자가 A 앞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의 최초 소유자는 갑, 토지대장상의 소유권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지금 현 소유자 A로 돼 있죠. 그러면 A가 자기가 지금 대장의 현재 소유자로는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대장 등본을 첨부하여 10번지 필지에 대해서 자신 앞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묻는 겁니다. A는 최초 소유자 갑으로부터 이전받은 자는 승계취득자의 지위죠. 그럼 제가 교재 메모하고 시작하라 했지 않습니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에서 뭐를 지금 메모하고 시작했습니까? 메모한 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원시취득자. 대장상의 소유권 이전 등록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음 없음? 없음. 왜? 이렇게 물으면. 그 메모해놨지 않습니까? 원시취득자 아니니까. 현 소유자라 하더라도 A 명의로 보존등기를 해주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뭐가 아니니까? 원시취득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동그라미 확정 판결 형광펜이죠? 확정 판결. 자, 확정 판결에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자는 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 자, 두 번째는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가 지금 갑으로 등록돼 있죠. 노량동 10번지 필지 토지대장에. 이 갑이 보존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 노량진동 10번지 필지는 법률 규정에서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지 땅이라고 보존등기를 해놨다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을은 자기가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최초 소유자는 당신이 아니고 나요. 그걸 갖다가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은 법원에서 민사 소송에 의해서밖에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실무적으로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느냐면 을이 갑을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죠. 자, 누구를 상대로 갑. 갑을 그럼 법률 용어로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토지대장상의 최초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을이 최초 소유자라고 판결 났다 함은 을이 소송에서 이겼다 함은 을이 소송에서 이겼다 함은 노량진동 토지대장 10번지 토지대장에는 갑으로 소유자가 돼 있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을이 이겼다고 지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법적으로 구청에 있는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10번지 필지 땅주인이겠습니까? 법원에서 인정해준 을이 최초 땅주인인가를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라는 거죠. 누가 최초 땅주인? 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임을 증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을을. 그러면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 포인트는 무조건 이로 간다는 거죠. 판결에 의한 자기 소유권임을 증명하는 자가 되려면은 그 판결문에 소송의 상대방이 판결문에 나와야겠죠. 그 소송의 상대방이 누구로 나와 있어야 을을 판결에 의한 자기 소유권임을 증명하는 자로 인정해 주냐.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판결에 의한 자기 소유권임을 증명하는 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을이 그 소송의 상대방이 누가 표시돼 있어야 을을 법적 지위를 인정해 주느냐? 갑입니다. 그러면 을이 10번지 필지 땅 소유자라고 판결문에 명시돼 있다 하더라도 소송의 상대방이 갑 아닌 사람으로 표시돼 있을 때는 절대 을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 판결의 상대방이 반드시 누구여야 된다? 갑. 갑을 법률 용어로 부르셔야 되는데. 토지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하나가 더 납니다. 토지대장상에 최초 소유자가 이렇게 표시가 안돼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은 10번이 필지 토지대장은 만들어졌는데 소유자의 최초 소유자가 안 나오는 토지가 있어? 많아요. 실무적으로. 그 토지를 뭐라고 해요? 무주의 토지. 무주의 토지는 최초 소유자를 동작구청장이 토지대장을 작성하는데 최초 소유자를 갖다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무주의 토지로 지금 관리된 토지죠. 이 상태에서 을이 나중에 나타나서 10번지 필지 내 땅인데 주인 없는 땅이 아니오.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야 본인이 소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자, 토지대장상의 최초 소유자가 없을 때 판결에 의해 자기 소유권임을 증명하는 자가 되려면은 그 소송의 상대방이 누구입니까가 시험 문제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출제된 문제입니다. 누구냐 하면은 민법을 배우시면 나와요 하면 정답입니다. 주인 없는 물건은 두 가지로 구분하면 되죠. 무주의 동산, 주인 없는 동산, 무주의 부동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무주의 동산은 누구 것? 무주, 주인 없는 동산, 동산은 누구 것? 주순님 거. 이러면 끝이에요. 주순님 거. 아, 주순 사람 거. 주순 사람 거. 주순 사람 거. 그러면 주인 없는 땅은 누구 거? 땅은 주술 수가 없죠. 동산은 갖고 다니 들고 다니시니까 주술 수 있는데 토지는 주술 수 있음 없음? 없지. 왜? 학교론의 부동성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 부동산의 특성 중 부동성 들으셨죠? 그러니까 토지건 부동산 주술 수가 없어. 주인 없다 하더라도. 그죠? 예, 그러면 무주의 부동산은 자 주순능 거라는 원리가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국가 거 이렇게 해놨잖아요. 무주의 부동산은 누구 거? 국가 거. 그러면 이거 주인 없는 땅이 아니고 내 땅이요? 라려면 소장의 상대방이 소송 민사소송의 상대방이 누구로 가야 돼? 그렇지. 자 이제 들어보세요. 귀가 열리셔야 돼. 무주의 토지는 판결에 의해 자기 소유권임을 증명하는 자가 되려면 판결의 상대방, 소송의 상대방은 국가이어야 한다. 나 들려, 이제. 무슨 소리인지 들려, 이해하겠어. 그러면 시험 문제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판결에 의한 자기 소유권임을 증명하는 자가 되려면 소송의 상대방은 누구요?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가 표시가 돼 있지? 아내한 때는 누구요? 국가. 다섯 번 이상이나 시험에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자, 됐죠? 이제 거기서 마지막 심화 과정 한 내년 5월 달쯤에는 하나 더 배우셔야 될게 이제 그거 하나 남았는데 그건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자, 3호 갈게요. 3호는, 자, 동그라미 3. 수용. 형광펜. 수용. 수용.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 이제 보십시오. 1, 2, 3세 개를 크게 봐주셔야 돼요. 65조 1 형광펜 대장 나왔죠? 65조 1호 2호 판결 형광펜에서 확정 판결 3호 수용 이세 가지가 키워드가 항상 보이셔야 됩니다. 최초 소유자를 증명하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대장 두 번째 판결 세 번째 수용. 이세 가지 구조가 꼭 보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죠. 자, 요거 3호는 자, 이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가 지금 갑 아닙니까? 그러면 대장에 의하여 이게 지금 대장에 의하여 최초 소유권임을 증명하는 자 갑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죠. 그런데 대장상의 소유자 갑이 보존등기 신청하지 아니한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토지에 대해서, 10번지 필지 토지에 대해서 수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수용 기업자, 기업자라고도 하고 뭐 사업자라고도 하고. 그러면 수용이 이루어졌다면은 이땅 최초 소유권은 갑이었었죠.
그러면 갑이었었는데 수용은 민법에 의해서 원시취득이지 승계취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량진동 10번 집필지 원시취득은 최초 소유자 갑이 했었지요. 그걸 법률 규정에 의해서 원시취득을 다시 없애고 수용에 의해 기업자를 원시취득자로 법률 규정에서 다시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는 최초 소유자 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업자가 되겠습니까? 기업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 앞으로 보존등기를 신청을 받아준다는 것입니까? 기업자 앞으로 이 땅이 무엇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수용했음을 증명한 수용 두 가지 협의 수용이 있고 강제 수용 재결의라는 게 있습니다. 수용인의 결정으로 수용하는 거. 그러면 협의 수용이든 재결이든 정당하게 수용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기업자가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세 가지 경우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거. 첫 번째는 이거. 뭐요? 대장애. 자기가 최초 소유자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는 걸 증명하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뭐요? 판결. 세 번째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기십시오. 사, 동그라미 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 형광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해주는 소유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해주는 서면에 의해서 확인해주는 소유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시험 문제 나는 거에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해주는 소유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은 토지와 건물 중, 자, 토지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건물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토지에는 토지 소유권자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해주는 서면이라는 게 법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군수가, 구청장이 소유권자라고 확인해주는 서면은 현행 법상 뭐에만 존재한다? 건물에만 존재한다. 그러면 이것도 세 번이나 독립적으로 시험 문제 낸 겁니다. 시군구청장의 확인 서면에 의해서 소유권임을 증명하는 서면은 부동산 중 뭐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토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1번, 대장에 의해서 소유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은 토지에도 있고 건물에도 있고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임을 증명하는 서면도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수용도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기업자가 건물을 수용할 수 있죠. 그러면 수용으로 소유권임을 증명하는 서면도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는데 시, 군, 구청장이 확인해주는 서면에 의해서 소유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은 뭐에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토지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뭐에만? 건물에. 이 시험에 네 번이 독립적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전부 구조를 갖고 등기법 묻지 개별 지문으로 절대 묻는 문제를 내지를 않습니다. 원리를 묻습니다. 원리를. 자, 그다음에 자, 193페이지. 자, 기재례. 자, 보시면 그거 한번 보죠. 기재례. 표제부 있죠? 193페이지.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 곧 등기된 거 보세요. 표시번호 1, 접수 99년 10월 1일,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0번지, 지목대, 면적 500제곱미터. 갑구에, 자, 순위번호 1, 소유권 보존, 99년 10월 1일, 1111호, 등기 원인 없고, 등기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소유자 1000방, 자, 이렇게 나왔죠. 그럼 고개 들어보세요. 우리 배운 거 한번 대입해 보세요. 자, 천방자씨는 뭐에 해당하여야 본인 앞으로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토지 보존등기를 해준다? 뭐를 본인이 최초 소유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지만이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천방자씨는 뭐 위에서 최초 소유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이거. 첫 번째 대입하시면 돼.
본인이 토지 대장에 뭐로? 절대 그거 뭐쓸 준비하시면 절대 못 풀어요, 이거 등기법은요. 이 실무 얘기들이기 때문에 토지 대장에 최초 이 자리에 천방자로 나와 있어야 돼. 그럼 토지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걸 증명하는 자. 그러면 자, 토지 대장상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자가 천방자가 아닌데 자신의 아버님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돼 있었어. 근데 아버님이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피상속인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걸 증명하는 자가 천방자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천방자가 최초 소유자가 갑으로 돼 있는데 갑을 상대로 소송해서 이 자리에 천방자가 오면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어. 토지대장상의 최초 소유자 갑을 상대로 천방자가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임을 증명하는 자. 그 얘기는 토지대장상의 최초 소유자는 갑이었었는데 민사소송에서 천방자가 최초 소유권자라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면 그 판결문을 들고 보존등기를 천방자 씨가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토지대장상의 최초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그 수용 땅 수용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그 수용 기업자가 천방, 수용 사업자가 천방자일 경우 그 사업자 천방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풀어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만약에 토지가 아니고 그 지금 토지 등기부 기재래지만 건물 등기부 표제부일 경우는 건축물 소유자가 천방자라고 누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천방자가 최초 소유권자라고 확인해주는 서면을 첨부하면 건물에 대해서 천방자 씨는 보존등기 또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나갈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요한두 페이지 얘기가 왜 10번 이상이 독립적으로 시험 문제 나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건 뭐 영원한 시험 문제입니다. 나중에 뭐 이건 이두 페이지가 아니고 요것만 해도 한 5페이지 이상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그 5페이지는 저 범주를 벗어나지를 절대 않습니다. 자, 193페이지 갑구에 또 하나 있네. 밑에는 이제 공유인 경우 최초 소유자가 여러 명이네. 연놀부 씨하고 천방자 씨하고 김안동 씨세 명이 최초 소유자네. 이렇게 뭐 읽어 나갈 줄 아시면 될것 같고. 자, 그다음에 자, 이제 194페이지. 자, 이제 일로 가죠. 소유권 보존 등기 지금 등기되면 최초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사람이 뭐 해갖고 소유권 보존 등기 했다? 신청.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까지 지금 30분 이상 봤던 게 최초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최초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갖다 살펴봤었죠, 신청할 때. 그럼 똑같이 대입하는 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최초 소유자임을 증명한 자가 신청해야 보존 등기 해주는데 신청하지 않아도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유가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천방자 씨 앞으로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시험 문제 뭐 영원한 시험 문제지 뭐 올해도 어김없이 나왔고 작년에도 어김없이 나왔고. 그러면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유가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그게 교재 194페이지 위에 제일 위에 상단 보세요. 양가로 5. 제목이 뭐로 달려 있습니까? 직권 형광펜 치셔야지.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자, 그래놓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집행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처분 제한의 등기 형광펜, 소유권 처분 제한의 등기 형광펜, 즉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합니다. 촉탁이 있는 경우와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미등기 주택 형광펜, 임차권 등기명령 형광펜, 임차권 등기 촉탁 형광펜. 자, 이제 그거죠. 자, 법률에 정해놓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할 수 있는 사유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예. 땅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보존 등기가 안나 있겠죠? 그 상태에서 자, 법원으로부터 그 천방자가 보존 등기로 신청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나 압류나 가처분이나 경매 기입 등기 촉탁이 먼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가압류를 등기하려면 천방자의 소유권이 등기가 돼 있어야 가압류를 등기 올릴 텐데 그 소유권이 등기가
안돼 있으면 가압류 등기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누가 보전등기를 하고 등기관이 천방지시 앞으로 보전등기를 하고 나서 법원에서 촉탁 들어온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를 등기 실행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무엇인지를 아시면 되겠고 용어를 감을 잡으시면 되겠고 그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은 토지 건물에 다 적용되는 직권 보전등기 사유인데 건물에만 적용되는 또 직권 보전등기 사유가 딱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미등기 주택에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있는 때는 그 건물주 명의의 소유권 보전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하고 관할 시군구 법원에서 촉탁 들어온 임차권 등기를 등기 실행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 가지 사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재를 한번 보면 이제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194페이지에 그 박스에 기재래 직권 소유권 보전등기 기재래 한번 보십시오. 순위번호 1번 누구 앞으로 소유권 보전등기 되는지 눈으로 먼저 잡으시고 누가 앞으로 소유권 보전등기 누구 앞으로 천방자시 앞으로죠. 그럼 천방자시가 신청해갖고 보전등기 직권으로 보전등기 직권으로 보전등기 어떻게 알아요 하면 이게 시험 문제예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에이 이걸 제가 안 지우는 이유가 등기 절차 총론 모르면 이 강론 못 나간다니까. 천방자씨가 그거 지가 서류 낸 거예요? 서류 낸게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알아? 지금 그게 시험 문제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걸 지금 무시를 하시는데 제가 안 지우는 이유가 있지. 강론할 땐 이걸 지우면 수업을 못 나간다니까요. 지난 시간에 했던 총론이 강론의 모든 원리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 신청했으면 뭐가 있어야 될 거요? 접수가 있어야 될 건데 천방자가 신청 안 했으니까 접수가 없잖아. 그게 이해가 안 돼. 앞으로 살짝 뒤집어 봐요. 193페이지에. 앞에 천방자가 신청했으면 접수가 있었죠? 신청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뒤에 거 194페이지로 가면은 접수란이 이게 사그리 없잖아. 지금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그럼 신청으로 된게 아니라 접수만을 갖고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직권으로 등기한 건지 신청으로 등기한 건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또 하나 중요한 거, 193페이지 와보세요. 193페이지 앞페이지. 그 신청으로 천방자가 보존등기 한거 한번 보세요. 보세요. 천방자씨가 신청으로 보존등기 한 거에. 등기 원인란 빈칸으로 돼 있죠. 네, 등기 원인 형광펜 기재래 그 등기 원인 형광펜 해놓고 그 빈칸 안에 X 표시 이렇게 X 표시 한 번만 하지 말고 다섯 번 해요. 그래야 눈에 확 띄지. 그게 시험 난 횟수에. 무슨 등기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에는 절대 등기 원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신청으로 보존 등기가 됐든 뒤에 넘겨 보시면 직권 194페이지 직권으로 보존 등기 됐든 무슨 등기에는 등기 원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에는 뭐를 기록하지 않는데요? 등기 원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대. 정말 자주 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부 기재를 갖고 우리 이해해야 될거 신청으로 보존등기 된 건지 직권으로 보존등기 된 건지 구분하려면 뭐를 갖고 등기부 나중에 보면 된다? 접수란에 접수 날짜가 와 접수 번호가 있으면 신청 접수 날짜에 접수 연월일과 접수 번호가 없으면 직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직권으로 보존등기 하는 사유는 두 가지 용어 다시 한번 귀로 들리셔야 돼요. 보존등기 나지 아니한 토지 건물에 법원으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입 등기를 법률로 무슨 등기를 한다?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처분 제한 등기 촉탁. 또 하나, 건물에 특유한 직권 보존등기 사유는 미등기 건물에 시군구 법원으로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 그게 들리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됐고, 자, 이제 194페이지 이제 중단 기재례 밑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나오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한번 읽고 한번 내용 들어가 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매매 등의 계약으로 인한 경우, 환매 특약으로 인한 경우, 진정명의 회복으로 인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경우, 유증으로 인한 경우 등 점점점이 있다. 소유권의 일부 이전하는 경우, 권리의 양적인 측면에서 일부라는 특징이 있을 뿐, 일반 등기 절차는 소유권의 전부 이전 등기 절차와 동일하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쪽은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니,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랍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민법에서 구분을 하죠. 법률 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면, 법률 행위라는 거, 자, 이제 민법에서 배우셨죠? 법률 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게, 소유권이라는 재산권을 이전시킬 수 있는 행위를 원인으로 한게 뭐가 있나 하면은, 소유권이라는 재산권을 갖다가, 자, 이전하고 반대 당사자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증여자는 소유권을 이전을 반대 당사자는 무상으로 받겠다는 의사표시로 이전을 하는 원인을 갖다 민법의 채권법에 뭐라고 해놨다? 증여. 그다음에 자, 두 번째 매도인이 소유권이라는 재산권을 갖다 이전해주고 매수인은 반대급부로 대금 지급을 내용으로 한 채권계약 합의에 의해서 이전해주는 원인을 매매. 일방 당사자는 소유권이란 재산권을, 반대 당사자도 소유권인 재산권을, 서로 갖고 있는 소유권 재산권을 갖다가 이전하기로 하는, 맞바꾸고자 하는 계약에 의해서 이전하는 것을 갖다가 교환. 그러면 자, 이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를 원인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다 법률 행위로 이전하는 것. 그다음에 자, 현재 소유권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럼 민법상, 가족법상, 친족 관계 있는 자에게 그 사람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러 오는 원인을 상속. 자, 두 번째는 유언자가 살아 생전에 자신의 재산권을 사망하면은 특정한 자에게 그 재산권을 이전하도록 의사표시를 했고, 유언자가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하면 그 사망한 자의 소유권이라는 재산권을 받은 사람에게 이전하러 가는 원인을 유증. 자, 그 다음에, 자, 토지 건물 소유권이라는 재산권을 갖다 등기한 채 이전하면은 등기한 상태에서 국가의 공공사업을 위해서 이전해가는 원인을 갖다가 수용.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무효인 소유권자로부터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되돌리는 원인을 진정 명의 회복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제 최소한에 제시되는 게이 원인들로 시험에서 제시됩니다. 증여, 매매, 교환, 상속, 유증, 수용, 진정 명의 회복. 그러면 7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시험에 나는 사유고,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닌 원인은 7가지 말고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실무가 전부 시험에 출제되는 게 아니라 요 정도 사유밖에 시험에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7가지 정도. 그럼 이 7가지 정도도 교재보다는 지금 많은 내용이죠. 지금 입문서 교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 생략되어 있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반드시 같이 신청하도록 법에서 강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강제하는 경우가. 그걸 이제 동시 신청 이렇게 부르는데, 언제 강제하느냐면, 첫 번째, 토지 건물
매도인이 소유권을 대금을 받고 매수인에게 이전을 하되,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너한테 지금 팔아먹어서 너한테 받은 돈으로 소유권을 갖다 너한테 넘겨주지만, 나중에 내가 돈이 다시 마련이 된다면 그 너한테 넘겨준 토지 건물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도로 찾고자 하는 채권 특약을 맺는 겁니다. 그걸 환매 특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상권을 팔아먹었으니까는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그걸 일정한 기간 3년, 4년 지나서 매도인이 도로 찾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죠? 그럼 그걸 매도인이 도로 찾을 수 있는 권리를 등기하는 걸 환매 특약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무슨 등기와 같이 신청하도록 되냐?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같이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이전시켜 주러 가는 거냐? 매수인 앞으로. 그럼 환매권은 누구 앞으로? 매도인 앞으로. 두 사람 앞으로 다 등기해 주러 가는 겁니다. 그럼 무슨 등기와 무슨 등기를 같이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를 반드시 같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토지 건물 타인에게 맡기고자 하는 약정을 신탁 약정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맡기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진짜로 맡기는 걸 신탁. 명의만 빌려서 실제 재산권자는 나인데 가라로 맡기는 걸 명의 신탁. 진짜 맡기는 걸 신탁. 가라 명의만 빌려서 맡기는 걸 명의 신탁. 명의 신탁은 금지 허용. 금지. 그건 이제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배울 것이고. 그럼 신탁은 금지 허용. 허용. 이건 당연히 허용. 그러면 신탁 기간 동안에는 신탁자가 소유자가 아니라 수탁자에게 그걸 맡아서 관리할 사람이 소유자죠? 그러면 맡아서 관리할 수탁자 앞으로 무슨 등기를 해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서 왜그 토지 건물을 수탁자에게 맡겼는지 내용을 등기하는 신탁 등기를 반드시 같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배우는 겁니다. 신탁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명의 신탁 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 등기니까 민사 특별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구조도 간단하지는 않죠.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구조를 아셔야지만이 첫 번째 시험 문제를 접근을 다가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이쪽으로 가죠.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와 규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첫 번째는 시험 문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며칠 내에 신청하도록 돼 있고 60일. 그러면 규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 의무라는 걸 절대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가죠. 여기서부터 대입하면 되네. 증여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수증자에게 증여자는 60일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겠죠. 증여는 무상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 거, 증여자가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신에 수증자가 줘야 되는 걸 민법상 반대급부라고 해요.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 계약, 반대급부가 없어도 되는 계약. 없어도 되는 계약? 자, 이제 들어보세요. 부동산 등기 특별주택법에는 반대급부가 없어도 되는 계약일 때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 계약일 때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해하셨습니까? 그 시험에서는 그 뭔지 그 시점을 갖고 묻는 시험 문제를 내겠지 뭐. 자, 그러면 증여는 증여 계약서 합의한 날이 효력 발생일입니다. 뭐한 날로부터 60일?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매매는 매매계약 효력 발생일로, 매매계약 계약서 쓰면은 효력이 발생해. 매매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반대급부 이행일로부터 60일. 아니지, 반대급부 이행일로부터 60일이지. 왜냐면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권을 넘겨주는 대신에 반대 당사자가 뭐를 줘야 된다는 그 주는 것을 반대급부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면은 계약서 쓰는 날로부터가 절대 아니고 반대급부가 다 넘어온 날로부터 60일입니다. 매매 반대급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대금 해야지. 대금, 대금, 대금. 그럼 그 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한 날로부터? 잔금 지급일로부터 며칠 내? 60일 내. 그럼 매매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계약금 치른 날로부터 중도금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렇게 시험 지문 나오면 모두가 다 X가 되는 것이지요. 뭐한 날로부터 잔금 치른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것이죠. 60일 내 소유권 연등기 신청. 그럼 교환 같은 경우는 자, 반대급부 있어야 되는 계약, 없어도 되는 계약. 내가 소유권이나 재산권을 준다. 교환이 되려면 그내 소유권을 받는 사람이 나한테 또뭘 줘야 되나? 네, 줘야 돼. 뭐를 줘야 돼? 뭐를 줘야 되지? 교환이 되려면. 재산 줘야지. 뭐 재산 줘야지. 내가 주신 재산을 주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재산을 주고자 하는 계약이 교환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 당사자의 재산권 이전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이전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매매 계약은 반대급부가 뭐요? 대금. 교환 계약은 반대급부가 뭐요? 재산. 그러면 교환과 매매는 한 끗발이네. 반대 줘야 되는 게 돈이면은 매매라고 부르는 것이고, 반대 당사자가 줘야 되는 게 재산이라면은 교환이라고 법률용어를 부르는,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딱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반대급부가 대금이면 뭐라고 부르는 것이고, 매매계약. 반대급부가 재산이면 교환계약, 이렇게 불러나가는 것이죠. 예. 자, 그럼 60일에 배당 떨어지는 거 이제 이해하시고, 그러면 상속, 유증, 수용, 진정, 명의, 회복은 이 배당이 떨어지지를 절대 않는다. 이거는 이제 그러면 60일이 아니라 아무 때나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될것 같고. 자, 계속 가죠. 자, 등기 그러면 이거 어쨌든 60일 내에 신청하든 아무 때나 신청하든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럼 신청하면 가보지 뭐. 방문 전자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한다면은 여기에 배당이 떨어지겠지 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자 의무자가 있으니까 공동 신청이 원칙이겠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신청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신청하는 사유를 시험에서 내겠지 뭐. 그럼 첫 번째, 이건 다 적용되겠지 뭐. 다 적용된다 그랬으니까. 판결 가볼까요? 시작.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공동 신청,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그러면 무상으로 소유권 넘겨준다 그랬는데 합의하고 나서 안 넘겨줘, 증여자가. 그러면 수증자는 증여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청구 소송 제기에서 승소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이죠. 자, 그다음에 매매 대금 다 치르면은 자, 매수인 단독 신청, 매도인과 같이 공동 신청. 공동 신청. 매도인이 자, 나한테 땅 팔아 갖고 대금만 다 받아먹고 넘겨주지 아니할 땐 소송 걸어서 승소 판결 받으면 다 이걸로 가는 겁니다. 판결에 따른 등기. 그럼 지금 맞배기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적용할 줄 아셔야 돼. 모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의무자와 권리자가 있기 때문에 공동 신청인데 어느 일방이 등기 절차 협력을 안 하면 소송을 걸어서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익히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가죠. 두 번째. 이쪽. 상속. 가보죠. 상속은 소유권 이전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이라는 법률관계는 피상속인인 등기 의무자가 사망해야 등기하러 올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는 단독 신청으로 배당이 떨어지겠죠. 상속은. 그죠? 자, 그다음에 유증. 유언자가 자, 살아생전에 이땅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사망하면 당신 카지시오. 이렇게 살아생전에 유언장 써주고 그 유언자가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일까 단독일까요? 아, 단독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시험 문제 나지. 한 번, 두 번, 세 번. 예, 네, 공부 기양 저기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 둘다 죽어야 등기하러 가는 거니까 죽었으니까 혼자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세 번씩이나 시험 문제 나지. 상속은 자, 또 죽어야 등기하러 가는 거죠. 유증도 죽어야 유언해 준 사람이 죽어야 등기하러 가는 거잖아. 맞잖아. 상속도 아버지 돌아가셔야 내가 상속을 받는 것이고 땅 준다는 사람이 죽으면 내가 살아생전 잘 돌봐줬기 때문에 땅 가지래 죽으면 지 자식들한테 안 주고 나한테 준대. 그 땅만은. 예? 그러면 유증도 유언자가 사망해야 등기하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면 둘다 단독이어야 될 텐데 단독이 아니니까 시험 문제 나지. 유언은 방식이 있습니다. 자녹공비구라고.
민법상의 계약은 방식이 없죠. 그걸 법률 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계약 자유의 원칙 중 방식의 자유. 아쉽게 얘기하면 증여 계약서 문서 써야 증여 계약이 법적 효력 그 계약서 안 써도 해야지. 안 써도 해야지. 전세 설정 계약 쓸때 계약서 써야 전세의 효력 안 써도 효력. 이게 계약 자유 원칙, 사적 자치 원칙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넓은 법률 용어로 부르면 사적 자치 원칙.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좁은 법률 용어로 하면 계약 자유 원칙. 그다음에 더 좁은 법률 용어로 방식의 자유 원칙. 방식의 자유. 자, 그러면 자. 지금 이것 때문에 유언도 단독 의사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식의 자유 원칙이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자필 유언,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즉 법무사를 대동하고 누구를 대동하고 이렇게 방식의 자유가 원칙인데 유언은 방식의 자유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하면 그 사망한 유언자의 재산을 집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유언한 사람의 재산을 집행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변호사 법무사예요. 변호사 법무사. 그러면 자,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 그 사람에게 뭐 평소 잘했었는데 그 사람 살아생전 가족이 아닌데 잘 돌봐줬는데 하루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 돌아가셨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 뭐예요? 유언 집행하러. 유언 집행하러. 아, 그분 잘 돌봐드렸죠? 그분이 살아생전에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요거 유언장, 노량진동 10번 집필지 땅, 당신의 아들들, 자식들 꼴보기 싫어 한 번도 안 찾아왔다고 노량진동 10번 집필지는 감사의 뜻에서 당신에게 주겠다고 유언을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서 옛날에 작성해줬고 그거 집행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증을 받은 사람과 유언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집행하는 변호사가 같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둘다 죽어야 등기하러 오는 건데 상속은 단독 신청이지만 무엇은 유증은 공동 신청이니까 이게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지금 뭐 하는지 아셔야 돼. 행위 쪽은 다 공동.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으면 승소 판결을 받아야 단독. 그럼 이쪽은 아예 처음부터 단독. 요거는 공동인데 공동 사망해야 등기하러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공동이라는 거 단독이 아니고 그다음에 수용 잘 나죠 시험에 왜잘 나느냐고 노량진동 10번 집필지 땅 소유자가 땅을 등기하고 있었고 그 땅이 공공사업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공공사업에 의해서 수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수용을 하게 되면은 그 현재 수용당한 땅 소유자가 있죠. 수용사업을 하는 사업자, 기업자가 있죠. 그러면 권리자와 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받은 땅 피수용자는 들여올 필요가 없대. 수용사업을 하는 사람만 들어와서 등기 신청해도 된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만들어놨냐면 이것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만들어놨는데 무엇 때문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냐면 수용사업을 하는 기업자는 국가의 사업을 대행하는 거죠. 국가가 직접 하면 또 국가, 지자체가 또 수용사업자 아니 일거 아닙니까? 그럼 국가 지자체가 직접 수용 기업자가 일 경우가 있고 국가 지자체 아닌 자가 수용 사업을 하면 국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니까 허위 등기날 염려가 있음 없음. 없음. 수용 사업은 어떤 경우든 허위 등기날 염려가 없기 때문에 피수용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기업자인 권리자만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해 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이렇게 감을 잡으셔야 돼요. 자, 만약에 현 소유권자가 땅 소유권이 있는데 전 소유자가 아니고 전한 다섯 번째 전 소유자가 그 다음 사람에게 땅 소유권 넘겨준 사유가 무효야. 근데 그 무효가 그 사람에게만 무효가 아니라 좌글이 그 뒤에 소유권을 취득했던 현 소유권자의 전부 다 무효가 지금 되어버렸어. 그러면 전 다섯 번째 전 소유자 있죠. 그 사람이 현 소유권자에게 소유권을 찾으려면 다섯 번이 넘어왔다면 몇 번의 말소를 해야 찾아갈 수가 있음? 다섯 개의 소유권을 말소 작업을 해야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걸 다섯 번 하기가
귀찮은 게 민원인도 귀찮죠. 국가도 귀찮아 안 귀찮아요? 귀찮아. 그러니까 편법 만들어놓은 게 이거야. 국가에서 법으로 법을 변칙해서 하는 방법으로 만들어놓은 게 편리하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민원인 좋고 국가도 업무 딱한 번만 해서 명의 한 번만 다섯 번의 소유권을 다 말소하지 아니하고 현 소유권자로부터 다섯 번째 전소유자에게 말소해서가 아니고 무슨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으로 도로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원인을 편법으로 변칙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걸 뭐라고 부른다?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마찬가지로 노란거에 배당이 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 신청 단독 신청. 공동 신청이지. 노란거에 배당 지금 떨어진 것만 지금 아, 우리 지금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 있는 사유들이 전부 다 무슨 등기하러? 소유권 이전 등기하러 오면은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넘겨주는 의무자, 넘겨받을 권리자가 있으니까 공동 신청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를 갖다 지금 배당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 시험 문제 크게 거시 등기법 진짜 거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왜 12문제에서 네 문제만 맞추면 합격해요.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를 아셔야 돼. 정말 범위가 엄청 넓어요. 엄청 넓어요. 그래갖고 다른 법률하고 좀 다르게 거시로 크게 스풀 접근하는 공부하셔야지 하나 나무를 갖다 그리는 방법으로 접근하시면은 공부하기도 어렵고 시험에도 좋은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럴 때 제가 수업을 자꾸 거시로 전체 산을 보는 방법을 자꾸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과목하고는 정말 성질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등기법 같은 경우는 이 일곱 가지 사유가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러 가는 대표적인 원인인데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의무자와 권리자가 있다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될 텐데 공동으로 신청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배당돼 있는 게 노란 거라는 겁니다. 뭐와 뭐요? 상소 또요 수용. 그럼 나머지 하얀 거는 자 공동 신청이죠. 그럼 나머지 하얀 거가 단독이 적용되려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이 이제 배당된다는 이렇게 원리를 익혀 나가셔야 공부하기 쉽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익힌 거. 위에 쪽은 행위로 이전 등기할 때는 며칠에 배당이 떨어지는데 60일에 이 규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60일에 배당이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구조를 익혀 나가셔야 됩니다. 예, 잠깐 쉬죠.